롯자레드 대 고양 오리온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유강, 이상헌,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현 선수가 나섭니다.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허지윤, 서신우, 주성윤, 서주형, 이준혁, 이종혁, 김동현. 자, 이제 경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자, 먼저 전자랜드에서 볼 따냈고요. 빠르게 왼손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빠르게 득점 올리는 전자랜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돌파 선택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열렸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서신우 해결합니다. 서신우의 득점. 자, 지금 오리온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서신우 선수의 득점장. 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빼줬고요. 네. 깨끗합니다. 이준혁. 자, 지금 패스를 받고 이제 이 선수들 중에 유강 선수의 우선 이 슛 장면 너무나 깔끔했고요. 그렇죠. 유강 선수의 드리블에서 이번에 서주영 선수고요. 자, 우선 스핀 무브. 왼손으로 올려놨는데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몸을 날리죠. 그렇죠. 볼 뺏어냈습니다. 네, 박승찬의 득점. 자, 오리온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점수는 더블 스코어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네, 5분 지금 네. 여기서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강 선수가 본인이 자신 있는 바디 페인팅과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시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미스가 조금 나면서 그렇죠. 자, 지금은 네. 지금 네. 네. 이게 잡혔군요. 도발을 했네. 자, 빠르게 준비해야 돼요. 앞쪽으로 빠르게 내줬고요.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리턴 패스 허지윤이 해결해 줍니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를 받아서 다시 리턴 패스를 해줬거든요. 네. 아니고요. 멀리서 던졌습니다. 깨끗합니다. 박승찬. 자, 지금 서신우 선수가 스크린을 잘 서줬고 선수가 멋진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 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들어가는데요. 엔드원. 박정수의 밀고. 박정수 선수 하면 사실 이런 모습이 원래 이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자, 수비가 있건 없건 밀고 들어갑니다. 저는 과감한 플레이 자체가 박정수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두 심판의 시그널이 엇갈렸는데요. 다시 네. 정정이 됐고요. 빠르게 넣어줬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임도현. 자, 따라가고 있어요. 네, 네, 남은 정말 재밌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박정수 수비가 탈퇴해요.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긁어냈어요. 빠르게 이번에는 오른손 레이업 실패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승찬이 따냈고요. 뱅크슛 성공합니다. 허지윤. 자, 지금 조금 전 상황에서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박스아웃과 그리고 집중력 이게 차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박승찬이 페인트 이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돌파 선택합니다. 내줬고요. 김재경. 유강. 네, 유강이죠.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뺏어냈어요. 박정수 득점 성공. 자, 이거는 빅샷이네요. 네. 자, 자유투 두 샷이 주어졌습니다. 속공 장면이었고요. 자, 이것도 페인트를 줬는데 속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승찬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한 뒤에 이제 팔을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유강 들어가면서 내줬습니다. 박정수가 해결합니다.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23대 15. 큰 부상은 아니겠죠? 네. 네. 자, 이장변. 지금은 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슛을 가져. 아이고. 이상헌 선수 넘어지는 모습. 이상헌 침착하게 내줬습니다. 유강 돌파 들어가는데요.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유강의 득점 투 포인트. 자, 지금 유강 선수가 빈 공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신우 내줬습니다. 미들슛 적중합니다. 서주형. 자, 전자랜드 앞쪽으로 길게 살려내나요? 여기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준영의 득점. 저는 다소 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 투투샷. 우선 유강 선수의 정말 좋은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여기서 패스했어요. 네. 여기서 득점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투자하는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순간 네, 끌어냈고요. 스핀 무브 속여냈습니다. 멋진 네. 플레이. 하이라이트 필름이 이렇게 하나 더 정립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순간 네, 끌어냈고요. 스핀 무브 속여냈습니다. 멋진 네. 플레이. 하이라이트 필름이 이렇게 하나 더 정립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던 박승찬이었는데요. 스핀 네. 무브에 이어서 패스 페인팅으로 속여냈습니다. 정말 빠르기도 하고요. 자, 유강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공을 가져오지 못하네요, 오리온이. 멋진 플레이! 네. 박승찬의 어시스트에 이은 이준혁의 미들레인지 적중! 전자랜드는 흠잡을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원! 올려놨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심플하게 점수를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네. 보여집니다. 올라가려면 쉽게 해야 됩니다. 쉽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스핀 무브 다시 올라가는데요! 서주영입니다! 정수 선수의 멋진 블락도 있었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박정수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깔끔한 득점 이상헌 거예요. 자 리벨 맞았나요? 리바운드까지 네. 가져왔어요. 깔끔합니다. 서신호의 득점. 자 다소 길었고요. 전달됐습니다. 서주영 왼손 레이어 서주영입니다. 저 선수 다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떤 질책성의 이런 교차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어렵게 또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준혁 무려 20점 차로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